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베드로에서 보면은 너희가 선을 행하지만은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됐느냐?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쪽으로 많이 가서 그래요.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사도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거든요.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MBC의 PD스톱 명성교회에 나온 거 보셨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가. 이거는 세상 몰입에도 안 하는 일들입니다.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빼돌렸는지, 또 그것 때문에 장로가 자살했잖아요. 여기.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부동산이 얼마나 많이 사놨는지, 예, 그게 몇천억이 되더라고. 예, 감정시가로 1300억이니까 몇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만 전문으로 하는 목사도 거기서 일을 했고, 또 자, 김성 목사가 이제 외국을 나갑니다. 그래 선교지를 나간다 해가지고 교인들 한 100명 그렇게 같이 나가요. 그 나갈 때 봉투를 하나씩 줍니다. 그거 다 PD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럼 그 봉투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불 미만으로 뭐 8,000불, 만불, 뭐 7,000불 해서 100명 가져 나갑니다. 그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착을 하면 그걸 다시 다 걷어요. 그래서 김사만이 하고 그 어느 장로하고 관리합니다. 외화 밀반출이에요. 여행 갈 때 만불 이상 못 갖고 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서 지금 수많은 이 돈들이 밀반출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느냐. 자, 명성교회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새벽 예배로 부흥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수십 년을 해왔는데 어떻게 열매가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김하나 목사라고 아들한테 세습하는 쪽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흘러가는 그 신앙이 진짜인 걸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상당히 외로운 길 갑니다. 제가 유튜브 띄우는 거나 이런 거는 아주 제가 평범하게만 띄우지만 제 세미나에서는 무지하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날 싫어해요. 왜? 지금 우리 목사들이 다 문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아, 돈 좀 없으면 어떻고 몸이 좀 아프면 어떻고 그게 뭐 대수롭냐. 바울은 그렇게 아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고쳐지지 않느냐. 믿음이 열릴 때는 고침도 받아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지만 깊은 믿음으로 자꾸 갈 때는 그걸 초월하면서 살 수 있어야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지금 현재 기독교에 대해 있느냐 이런 얘기. 그러면은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나 그 교인들은 자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해요. 거기 취재 기자가 가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왜? 뭐 멱살잡이 할 정도니까. 폭력한단 말이야, 폭력. 그럼 자, 교회에 기자가 취재한다 오더라도 원수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취재 못하게 폭력 쓰면 돼요, 이게? 그 깡패도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할 게 뭐였어요? 우리 기성도 중앙교회에서 무슨 뭐 할 때에 그 깡패들도 세우고요. 이건 불교만 세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자, 그러면은 뭘 고민을 해야 되느냐. 열매로 한다고 했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겠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아니, 돈이 있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 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병성교회 같은 데 그걸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냈고, 설교 시간에 진수하면 이거 자랑하더라고. 내가 요거 35만원에 샀는데 지금 100배가 됐다고 자랑하고 있어, 목사가. 지금 대형교회 목사 심각합니다. 제가 대형교회 목사 지금까지 연세중학교 전지한 벌을 썼는데, 어? 날 잡으려고 그래. 어? 어떻게 잡아버리려고 그래. 이단으로 잡든지. 그런데 당신들 정말 성령 충만하냐? 이런 얘기. 그러면 어저께 그 MBC PD 스 하나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환멸교 떠나겠느냐. 아니,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어디 한 1년 갔다 왔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이 그걸 뺏어도 그냥 주고 가버리잖아요. 아니, 예수 만난 사람들이 무슨 게 욕심들이 많아? 예수 정말 만났으면 금방 그런 돈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할까? 저는요, 이 기독교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국내 이단한테 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이슬람권은 다 밀립니다. 왜? 이슬람권이나 이단이나 뭐 갖고 다 움직여요? 돈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린 돈 없이야, 진짜지? 그래서요, 이건 그런데 실제 안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돼야 돼. 사도들 안전병이를 고칠 때, 예, 한 푼 줍시오 할 때 은과 금은 옷권이야 그랬잖아요. 은과 금이 없는 게 목사나 사도는 자랑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이라 거라는 게 걷잖아요. 예수를 주는 예수. 그까지 돈 뭐 돈 조금 줘가지고 조금 편한 뭐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도대체 주님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요. 주님이 통곡하는 걸 생각하면은요, 저 같은 사람 아무 고생이 상관없어요. 때가 안 돼서 저도 언젠간 순교하고 싶어요. 언젠간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 가고 싶어요.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나갔고 수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주님한테 이랬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거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사고 나서 그렇게 죽었을 때 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아니면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주님 다 만들어 놓으시고 왜 저렇게 되는 걸 허락하십니까? 이게요, 신앙은 무조건 믿는 신앙 잘못하면은 광신되고 맹신됩니다. 저 왜 그런가? 도대체 주님 왜 그런가?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예수를 아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 옛사랑 부흥 사회도 더 질적으로 더 많이 나아지려면은 막연하게 무조건 예수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런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어떠한 존재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존재 없잖아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그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기는커녕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 다 지옥 가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옥굴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심정, 또 노아의 심정, 노아가 그렇게 100년 이상을 방주를 짓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언젠가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이 배에 타서 너희들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오랫동안 전도해도 듣지를 않고 다 구원을 잃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통곡하고 노아가 안타까움 가지고 기도했겠어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항상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도 자기 새끼를 어떻게든지 잘 양육하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우리 인생들에게 그 많은 고통을 허락하시며 또 마지막에는 영혼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그 고민에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답을 또한 알아야 하고요. 자,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잘 알지만 에서와 야곱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로 보면 아니 사람이 무슨 아무 행위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 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지금 에서의 잘못이요, 야곱의 잘못이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순종한다. 아, 그러면 내 자식이 둘 있는데 한 자식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한 자식이 미워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아니 꼭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쓰나미다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난 산다고 난 할렐루야 나만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 저렇게 불쌍하고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순종 아니하니까 다 멸망시키겠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됐고 할렐루야고 저들이 저를 말 안 되니까 다 죽었으니까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기를 생명에서 뺄 망정.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11절부터인데 1, 2,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니 매우 괴로운 겁니다. 매우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운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바울의 마음은요, 자기 하나 구원받고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하고 끊어질지언정 내 고륙을 좀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숙해 가려면요, 내가 좀 예수 잘 믿고 어느 경제 됐다는 걸 자랑할 일이 아니고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안다 하더라도 초보에 있는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주님, 저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아니면 나를 생명체에서 빼주세요. 이 주님 마음이거든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상금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런 구절이 있는 것도 같지만 로마서를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결정난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십니다. 에서가 아무리 주님께 충성하려 하더라도 주님은 미워하셔요. 가슴이 아프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린 불쌍히 여겨야죠. 그런데 뭘 자꾸 착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는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라고 항상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제가 직격탄 날린 김상환 목사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면 저런 짓 하겠어요? 저거 지금 더 크게 문제 생길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계시나요? 김상환 목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쪽으로 세기든 교회를 만들어 놓고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교회가 됐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영적으로 정말 야곱일까? 우리가 마음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왜? 대형교회니까 그렇고 그럼 중형교회는 자유하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중형교회도 소원이 뭐예요? 대형교회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중형교회도 지금 세습하고 복잡합니다. 저 보고 그래. 어느 목사. 아, 목사님 지금 교회 성도 그래도 한 몇십 명은 되죠? 아, 그렇게 하면 돼요. 아, 목사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새 한 3, 40명만 되면 2억이래, 2억. 그게 뭔 소리야 했더니 2억을 가져온대요. 얼마 있으면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아 그거 생활비 뭐 은퇴자금 되겠네요. 전 청결교인데 감리교도 그렇고 전 다 그래요. 대부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전부 거의가 다 편법으로 가르고 있어요. 성경대로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부흥사회라는 게 뭡니까?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착각을 하면 나는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하시는데 나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는 천국까지 정말 그렇게 하실래나.
믿음에는, 신앙에는 차원이 다른 경지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한테는 항상 부모가 그 어린아이의 모든 것을 보호하듯이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나 조금 자란 다음에는 본인이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속에서 인생의 필수로 고난이 오는 것이죠. 제 딸이 지금 독일에 있는데 걔는 아주 음악적으로 잘 됐습니다. 뭐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하니까 아주 잘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만큼 음악을 가르치려고 했으니 얼마나 많이 돈이 들었습니까? 그래요. 난 돈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왜? 개척교회 하면서 제 딸을 어떻게 뒷바라지합니까? 얘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도 교수 하나 붙여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장학생하고 졸업할 때는 캠퍼스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에서 좀 미움을 받은 것이 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가요. 당국대 다녔는데 첫 차를 타고 다녀요. 제가 그때 인천 살 때인데 왜 첫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느냐? 피아노 연습하려고. 피아노가 집에 없으니까. 교회에 있는 저 피아노는 좀 약하고. 그래서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새벽 첫 차를 타고. 그걸 모르는 다른 학생들은 왜 너는 일찍 와서 꼭 이걸 꼭 어디 가서 맡아야 되느냐? 우리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연습하는 곳은 많이 있었지만은 근데 그런 소리를 좀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는 워낙 성실하고 뭐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 기댈 데가 없어. 부모는 돈이 없죠. 대학은 마쳐야 되지. 장학생을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장학생이 안 되면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연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대가 캠퍼스 수석을 한 경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캠퍼스 수석을 하고 그리고 뭐 또 무슨 상도 받고 이제 독일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많이 아르바이트하고 애들 가르쳐가지고 대학 다닐 때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독일 유학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실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 죽게 하면 살기다. 이거 안 하면 난 대학도 졸업 못하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연습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열매가 맺혀진 거고 독일 가서도 그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뭐 지휘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 했으면 만약에 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를 잘 뒷바라지 해줬다면 절대 그렇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그 제 딸 아이 얘기지만 그 고난이라는 게 돈이 없어서 피아노 한 대도 없는 집에서 자기가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고 하나님의 관심 있는 하나님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 오거든. 그런데 이걸 정말 알면 이 고난을 고난아 떠나라는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이걸 알면 고난 올 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바울도 세 번 간절히 기도하다 안 고쳐 네 이거 좋겠다 하니까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아멘이고 할렐루야잖아요. 초보 신앙이 맨날 현실을 해결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초보 신앙자들은 중요해요. 그러나 목사님 정도 됐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면 그 초보 신앙을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 또 그들은 그렇게 또 살라고 놔두고 다음 차원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자기는 청빈 가난하고 결혼했다 이러잖아.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지만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지 부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깊게 만나려면 가난해야 되고, 예수님 깊게 만나려면 내가 좀 아파야 되고, 힘든 일이 있어야 주님 깊게 만나지.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깊게 만나져요, 솔직히. 아, 돈 있고, 뭐, 모든 명예 있으면 그거 왔다 갔다, 하나님 은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주님 깊게 만나지. 우리 다 체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깊게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이 세상에 고난과 끝까지 뭐 어떠냐 이러니.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은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불 하나가 못하다는 걸 알거든. 인간의 방법으로 높아지고 뭐 대단해지고 김사만 챌린지 되고 대형교회처럼 돼봐야 김사만의 지옥 가면 뭐해? 김사만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 평생 믿고 세계적 교회 만들면 뭐해? 본인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은 겁낼 거 없어요, 실제가. 우리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로 죽어도 사람들 다 돌려도 주님은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외로운 길이라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다 맞춰서 살면은 뭐하러 목회합니까? 뭐하러 죄종돼요? 다 맞춰서 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봐도 나는 야곱 같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 에서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에 상신이 되는데, 시편에 보면 50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니 하시고 번제도 즐겨하니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신이요, 최고의 제사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리고 예배 충실했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 실존을 알고 보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신 걸 알아요. 자기가 바세바 범하고 우리가 죽인 다음에 나단을 통해서 자기 실존을 봤을 때, 아, 내 실존이 뭐냐? 시편 50편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죄 가운데 나를 출생했다는 걸 알았단 말이야. 자기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상한 신령 된 거거든. 이 상한 신령은 뭐냐? 마음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나는 없는 존재구나. 나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구나. 나 같은 존재는 재물도 낼 수 없고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절절히 알아야 상한 신령 되는 것이거든. 그때 다윗이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완전히 초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시편 139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얘기 있어요. 자기가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의 일생이 다 죄책에 기록이 됐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정과 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깨끗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계가 약할 때는 자꾸 사람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저 사람 저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건요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고 아무렇게나 설교할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그대로 강해를 하면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인 것도 누구 프로그램에 있다?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평신도한테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 다윗이 바세바 보면서 눈이 이상해져가지고 그 범하고 우리가 죽인 것까지 왜? 그 죄를 져야 그 죄 가운데 있어봐야 10일 50일을 쓰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작전이거든.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신 악신 마귀 쓰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에서 자유하는 것은요 하나님 죄를 사용해요. 죄를 사용해야 예수님 필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하 이게 지금 내가 계획하고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섬세하신 걸음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기 실수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는 내 남편이 됐든 나를 버리고 가는 내 부인이 됐든 나를 모함한 친구가 됐든 다 감사한 거예요. 왜? 나 하나 만드는 과정이니까. 그러니 감옥 안에서 내가 말하니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알거든요. 자기가 곧 죽어도 기뻐하라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어찌할 수 없는 걸 아는 바울, 그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실수를 안 하시잖아요. 실패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다. 이것도 썼고 또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해놓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냐.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해결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인간들이 서로 보면서 불쌍한 건 하나님 불쌍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식이 잘못되고 내 자식의 몸이 아프면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항상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에 관해서 또 세상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원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다른박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새벽마다 무조건 기도만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다. 이랬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 하나님이 불쌍해야 돼. 욥이라는 사람이요.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도 자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또 더 큰 복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어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뵈나이다 이러지.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는가. 성경에 보니까 들려, 말씀으로 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말씀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뵈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시죠. 건강도 뺏어가시죠. 열 자식들도 다 죽이시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욥이 어떠한 상태가 됩니까? 아주 불쌍한 상태가 되죠. 아주 처절히 불쌍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욥이 죽은 자식들 생각해봐야 뭐 답답한 이야기고, 집 떠난 자기 부인 생각해봐야 그렇고,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린 거 그렇고, 자기 건강도 망가지고, 요 상태가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에 아주 집중하게 되죠. 그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욥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욥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으면 불쌍해 볼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해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삶에 그렇게 연단과 고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십니다.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 할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만 바로의 마음은 강팍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 때에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왜 마음이 강팍하지? 라고 고민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꼭 강팍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좀 그렇든 안 그렇든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강팍해 하는 그러한 모든 존재들이 다 원수인데, 원수 사랑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무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정말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아까 표현도 했지만은 시편 51편의 표현이 상한 심령을 가져야,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대형교회 제가 얘기한 것도 그 대형교회 그 목사 그 양반이 항상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만났으면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지.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려면 교회도 그렇게 크게 안 하셨어야 되고 처절하게 만들어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건데,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자기 복 줘서 그런 줄 알고 잘못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야 하는데, 자, 시편 한번 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자기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았음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한 심령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채찍과 또 연단과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정말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그 생명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거든.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의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도 표현했지만 상한 심령이 영어는 broken heart고 원어는 니시바라인데 이게 뭐냐,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갈각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마음의 할례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죽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할례 받아야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아프고 상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예, 정말 너무 처참하죠? 너무 처참.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다윗도 옛날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면 즐겨하시고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정작 자기 실존을 보고 보니까 상한 심령 돼서 자기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히 나설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놀라서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러죠. 내 실존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더 정확히 아는 것이거든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 흠없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깊은 경계에 들어가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다는 이야기도 얼마나 이게 위험한 얘기냐 말이에요. 자, 그렇게 상한 심령돼서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뢸 수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 불쌍해, 너무 처참해 이럴 때에 뭐가 나오겠어요? 애통이 나오죠. 통곡이 나오죠. 이 통곡할 때에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상한 심령이 돼야 애통하는 거지 내가 좀 몸이 좀 아프고 돈이 좀 없다고 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내 실존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 실존을 보고 애통했을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약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뼈저리게 알면서 막 애통할 때에 애통하는 자가 보기 나니 하나님 위로를 함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은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 긍휼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내가 좀 몸이 아프고 내가 좀 돈이 없고 이거 갖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나의 실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내 실존을 보고 내가 죄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처절하게 나를 알 때에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선명히 계시니까, 빛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어둠 자체라는 걸 확실히 안단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바울이 받기 때문에 자기가 죄 중에 괴수라고 했던 거거든. 굉장한 경지입니다. 그건. 저도 그 정도 고백 못해요. 제가 죄 중에 괴수라는 이야기는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한 경지입니다. 그건. 그러면 죄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맨날 성령과 동행하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죄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요. 성령과 동행 안 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망가졌느냐? 성령과 동행이 아니에요. 거의 귀신과 동행이. 그러면서 돈 좀 생기면 할렐루야. 뭐 몸이면 나으면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고난이 없잖아요. 자기 실제를 보고 다윗이 자기 실제를 보고 바울이 죄인의 괴사로 통곡하고 다윗도 죄인 중에 태어났다고 통곡하잖아요. 이럴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게 돼. 원하는 자를 만나는 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박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돼. 하나님 불쌍히 여겨야만 주님이 하시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 끼더라는 더 어렵다고 그러죠. 사람 절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야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는 나 좀 불쌍히 여기셔서 백날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뱃속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형편 갖고 아뢰는 게 아니고 내 실존을 보고 주님 앞에 내 실존을 보고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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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석에 앉아야 주님 불쌍히 여기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신앙의 여정을 헛바퀴 도는 겁니다. 헛바퀴가 뭐냐? 은혜 충만한 때는 할렐루야. 저 안 좋을 때는 다운되는 게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라는 게 쳇바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포도나무가 우리 안에 진짜 심겨지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관리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낙이 점점 낮아야 진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얘기할 거고 신약에 와봐요. 신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은 미약하던 낙이나 창대했어요. 사람들 보세요. 지금 기독교 봐요. 뭐가 창대해져요? 건물만 커지고 돈만 생겼지 뭐가 창대해져?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다 죽이잖아요. 대역교회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겠느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박해 할 자를 강박해 합니다. 저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면서 대부분 강박한 걸 봐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만약 대형교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가면 얼마나 좋아. 마음이 강박해 돼서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먼저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하신 성전 되고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인간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넌 애설하여서 미워하셔도 할 수 없어. 그분이 미워하셔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분이 우리를 싫어하셔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아무도 힘들고 어려운 게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함부로 사랑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